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아니, 가정집인데 뭐가 이렇게 많네요? 아, 여기가 지금 신당. 네, 맞습니다. 아,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앉으세요. 거기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복장이 아주 특이하신데요? 아, 선생님, 복장이, 아, 네. 컨셉이 예사롭지 않으십니다. 혹시 저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혹시 뭐 마술사? 네. 저는 이 유튜브, 자동차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요. 예. 아, 컨셉이 그러시구나. 이제 사람들 피 빨아먹는 뱀파이어입니다. 오, 예. 그래요? 네. 차 같은 게 되게 관심이 많은데, 아, 네. 그럼 차 종류도 되게 많이 아시고 계시겠네요? 선생님도 젊게 딱 보면은 또 이거 느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BM, 벤츠, 아우디 뭐 이런 거딱 오, 느낌 오고, 네. 선생님은 이거 딱 보고 이거 역마냐, 도어냐 뭐 이런 거딱 나오면, 예. 네. 아, 인기가 좋으시겠어요? 저희 못지않게 되게 입담이 장난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속인, 반속. 네. 아, 멋지신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5달 조금 넘었습니다. 네. 5달. 월 구독자는 이제 한 5만 2천 조금 넘어가요. 오, 예. 네. 자꾸만 힘이 붙입니다. 왜냐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제가 배를 하나 갖고 있어요. 네. 80만 구독자 되는 동생 하나 데리고 한강 가서 배 타는데 그날 배가 침몰했어요. 네. 태워준다고 따라갔더니 견인당하고 있습니다. 환장하겠네 진짜. 제네시스 새로 나온 거 GV80을 샀어요. 네. 리뷰하고 좀 이제 해보려고. 네. 사고 3일 있다가 사고 사고 났어요. 났죠? 네. 아, 그리고 순환이 좀 있으시구나. 예,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부터 애들 엄마하고도 맨날 싸워. 그래도 제가 볼때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하지 않아요? 근심이 가득하다기보다는 얼마 못 살까? 본인이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아, 형국이죠. 그렇죠. 현실로 봐서는 와이프가 네. 사실 화를 내야 정상인 거예요. 왜? 너무 사건을 자주 일을 저지르니까 절대 궁하게 살 팔자가 절대 아니야. 본인이 자꾸 사건을 벌이다 보니까 그 사건이 자꾸 그냥 이것도 저지르고 저것도 저지르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어떻게 갈라세요? 아우, 와이프를 아니 너무 잘 두는데 갈라서면 안 되지. 절대적이지. 이제 내가 원진이 있어. 와이프하고? 아, 원진이 있어. 이게 원진이 힘들거든요. 아시잖아요, 선생님. 원진은 떨어지지도 못하고 붙으면 싸우고. 원진이나 상충이 있어도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삼합이 들어도 아주 왼수처럼 사는 사람은 왼수처럼 살고. 그러니까 그게 다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제가 사주는 안 넣어봤지만, 본인 관상으로 보면 너무 와이프를 잘 얻었다 그래. 꼼꼼해. 와이프는 한번 지갑에 돈이 들어가면 안 빠져나와. 그러니까 본인은 이것저것 막 이렇게 일을 벌이면 와이프는 수습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잘 만난 거지. 아,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피곤하잖아요, 근데. 뭔 인생이 피곤한 게 와이프 인생이 피곤한 아, 거지. 그래요? 할아버지가 그래. 아가, 너 진짜 와이프 잘 뒀다. 어? 그래서 네 인생이 앞으로 편하고 차 사고나 이런 것만 조금 그래요? 조심조심 하면. 나 3년 있다 3제인데. 삼재라도 다 악삼재가 그래요? 아니거든. 근데 나 요새 왜 버는 돈이 없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버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너무 소비가 강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건 지금 그러는데 생일달 지나서 아주 좋은 일이 있겠는데요? 아, 그 선생님 제자 안 키워요? 제자는 안 아, 안 키웁니다. 키워요. 선생님 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 해야 돼요, 계속? 아, 계속 하셔야죠. 한번 뭐 사주 풀이 한번 해주세요. 나 선생님 하는 것도 네. 한번 듣고 갈게요. 네. 저몇 살이세요? 이 세옥이란 이름을, 그러니까 제가 볼땐 조상님이 지어준 이름 같은데. 민간 세자에 빛낼 욱인데, 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빛내라 그래갖고 내가 지금 네네. 이제 탈모가 왔어요. 좀 있으면 다 거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 내가 오늘 네. 인스타그램에 또 작년에 올리고 한 건데, 네. 배를 딱 사서 기분이 좋아서 혼자 한강에 배를 타고 막 가는데, 저 앞에 있잖아. 네. 사람 머리 같다. 내가 저기 한강대교 딱 지나는데 중간에. 네. 쓰고 바로 이제 112 신고를 해서 잘하셨네. 사람을 지금 발견을 했는데 빨리 좀 모셔야겠다고. 네. 근데 이제 경찰관들이 이제 오기 전에 한 10분, 15분? 막뭐줄건 없고. 돌아가신 분이라도 어쨌든 네. 뭐 영은 근처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저씨 내가 드릴 건 없고. 아유, 담배나 내 잘하셨네. 태우세요 그래갖고 내가 담배를 하나 이제 불을 붙여갖고 요내거요배 계기판 위에 올려놓고 나도 한대 이렇게 피는데. 네. 아니 난 지금도 소름 끼치는 게 하나 있어 선생님. 그 아저씨 폈을 걸그 담배. 같이 타. 와 그래. 거기서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해봤어 선생님. 담뱃불 있잖아 한세번세 개를 켜갖고 아니야, 안타. 그건 진짜 돌아가신 분이 핀 거예요. 내가 진짜 와 이건 정말 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경찰관들이 와갖고 갔는데 한 30대 한 중반이시더라고요 남자인데 뭐안 좋아서 잘 됐네. 내가 보니까 너가 신 받자. 무당 되었다. 어떻게 내가 저 DC 해줄게 받아야 되겠어. 오늘 어째? 세우가 신 받자!
어쩔 수 없다. 좀만 하고 커서 올게 그러면. 커서 오면 좀 더 싸게 해주실까요? 아이 그냥이라도 해줘야지. 우리 세혁이는 그냥이라도 해줘야지. 근데 세혁 씨 보니까 내가 이제 오늘부터 내가 유튜브 봐서 구독할 건데 멋지다. 그리고 생각 자체가 머리가 트인 분이고 뭐 꼭 뭐 여자 아니라도 남자분도 엄청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한테. 저는 솔직히 앞에서 입구에서 올 때 이상한 부장 선생님 또 만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되게 너무 편하네. 나는 복덕방 아줌마랑 얘기하는 것 같아. 편하죠? 응. 저도 되게 편해요 본인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부동산 아줌마. 그러면 9월까지 사조심하는 걸로. 네네. 네. 당분간 집에만 있어요. 네. 그렇게 안 될 거려? 아, 네. 네. 네, 조심하세요. 네. 혹시 이쪽 업계 발 들이고 싶으면 도와주세요. 아, 그럼요. 네. 언제고 환영. 네. 감사합니다. 네.